something. 진짜 엄청 버프라고 생각해요. 이거 그대로 적용되면 엄청 버프. 진짜 정크레스의 무지하게 버프야. 타이어의 생존력을 버프를 안 시켜주긴 했는데 정크랩 자체의 생존력을 버프 시켜줘서 일단 궁 터지는 거에 자기 딜 안 있는 건 솔직히 왜 안 해주나 싶었어. 디반을 해줬으면 있어. 왜 정크랩은 안 해주나. 안 그래도 정크랩 타이어 딜 더럽게 세가지고 삐끗 잘못하면 정크랩 계속 뒤지는데 왜 안 해주나 싶었어. 엄청 공격적으로 해야 돼 이제. 안돼! 힐킷 먹고 왔었어. 아 힐킷 먹고 가셨어. 엄청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이제. 좋아. 왜냐면 자기가 쓰는 평타에는 딜을 전혀 안 있기 때문에. 와우. 아이 좋아. 좋아. 어 타이어 나노리고 오고 있어. 아 무서운 분. 어 제발. 아 제발. 아! 이거 뭐야? 제한타 다 때려잡는데? 제한타가 다 때려잡는데? 제한타가 3킬 했어. 어 와 오자마자 죽었어. 오자마자 죽었어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라인 방벽도 약간 색상도 바뀌고 약간 좀 달라졌어. 이거 봐봐. 생존력 좋은 거 봐.
안 돼. 궁도 포함해서 자기 딜을 자체는 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정크는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. 낙사 빼고는. 자살하려면 겐지 반사에 평타 치는 방법밖에 없어. 자기 혼자서는 이제 자살할 수가 없어요. 정크레시 너무 좋아졌어 진짜. 어! 더! 비빌 수 있어요. 아우. 어디서 특히 더 좋을 것 같냐면 어디서 좋을까? 좋을 만한 데가 더 있을 거 아니야. 아, 잘하시네요. 어디서 좋을까? 뭐 그냥 모든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요? 특히 공격 정크레서 쓸 때 더 좋을 것 같아. 라인 괴롭히기 더 좋아졌어. 라인 괴롭히기 진짜 너무 좋아졌어. 안 그래도 겐지가 정크레시 라인 괴롭히는데 도사인데. 와 살려줘. 오리창 엄밍 너무 좋아. 겐지 잡으려고 했는데 왜 타이어 안 맞았어? 겐지 타이어 맞는 각이었던 것 같은데. 뭐야? 타이어 왜 안 맞았어? 뭐야, 왜 안 뒤져? 아, 진짜 겐지 파라가 날 진짜 개 쫓아다녀. 안 나댈게요. 죄송합니다, 파라님. 겐진이.
예, 자기가 자기 공딜 받아도 안 죽어요. 목표를 포착했다. 아, 이제 진짜 날아다니시네요, 피에토. 아, 예, 검은 비닐봉지님 감사합니다. 생존력이 너무 좋아졌어요. 그 하나 때문에 패치가 너무 그 생존력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. 어, 뭐야? 바로 저기 있네. 여긴 줄 알았는데. 우후! 아이, 에행. 어, 개못 맞춤. 알지 잘하셨습니다. 개못 맞춰, 파라, 진짜. 아! 한 대만! 한 대만 맞아주세요. 파라님, 한 대만 맞아주세요. 진짜 한 대만 맞아줘. 아! 와, 진짜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먹힌다. 먹힌다! 그 잼을 먹지 못했어. 그 잼을 먹지 못했어. 당신도 마찬가지네요, 메이. 이거 엄청 크죠? 예, 진짜 엄청 큽니다. 진짜 엄청 큰 버프. 정크의 생존력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켜준 버프예요, 지금 패치는. 아! 문이? 오리사 너무 좋아. 오리사 뒤에서 딜 해도 되겠다. 와우. 이제 경쟁에서 점프 픽 한다고 욕 좀 안 했어요. 아, D12956 나이스니 감사합니다. 그 보통 정크 픽업 욕먹는 이유가 저희 티어에서는 성능이 꿀해서 욕먹은 거고, 그러니까 그 실제 상황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좀 큰 쓸모가, 아, 못 잡았어.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특수한 상황 빼고는 다른 영웅에 비해서 워낙 안 좋기 때문에, 아, 못 잡았어.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, 밑에서는 보통 욕을 먹는 이유가 정크가 안 좋아서 욕먹기보다는 플레이하는 방식이 그냥 멀리서 앉아가지고 짤만 날려서 욕을 먹는 거잖아요, 대부분. 플레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. 근데 그런 플레이 방식에는 지금 패치가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. 내가 보기에는 정크가 욕먹은 거는 크게 안 변할 것 같아. 고티어에서는 내가 보기에는
크게 욕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티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욕 먹은 건 지금이나 바뀐 거나 크게 안 바뀔 것 같아. 아! 죽어요! 봐봐, 야, 딜을 아예 안 입어. 아, 괜찮. 왜 이렇게 못 맞춰. 오, 개 아파. 이제 막 뿌리고 다녀도 자기 평타에 뒤질 일 없으니까. 그게 너무 좋죠. 내 죽는 거, 나 죽는 거 신경 안 써도 돼. 이제 궁 쓰면서. 그전에는 나 안 죽는 각에 상대한테 딜 넣을 수 있는 각에 무조건 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각 신경 안 쓰고 그냥 터트리면 돼요. 상대 죽일 수 있으면. 저는 궁 피격보다 유탄 피격 안 받는 게 훨씬 크다고 봐요. 훨씬. 진짜 엄청 크다고 봐요. 둘 다 크긴 커요. 둘 다 플레이가 크긴 큰데 저는 기본 공격 쪽이 훨씬 더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네요. 평균적으로 훨씬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공격을 활용한 상황이 궁은 딱 궁 쓸 때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기본 공격을 어느 상황에서든 기본 공격이 맞아서 내가 죽고 사는 그런 상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 파라를 잡을 사람이 없구나. 지금 소유자 같은 게 없으니까 나 지금 팔을 못 맞추겠는데 지금 에임 별로라서. 아이고 죽는다. 200호 설지 없으면 안 될 텐데. 3장은 별로야 생긴 게 솔직히 너무 잘 뽑혀가지고 3장 말고 그게 너무 잘 뽑혔잖아요. 그 뭐야 깎기 그 무슨 깎기야 그 깎기 이름 뭐라고 하지? 음악대장 아 호두깎기 그래 호두깎기 걔가 너무 좋잖아요.
향하여. 나 뒤진다. 12 아 12 윈섬 소두 패치는 그 전에 본섭에 적용됐고 지금은 또 방벽 쿨이 쓰자마자 바로 도는 걸로 바뀌었죠. 그 전에는 방벽 터져야 그때부터 쿨 돌아! 방벽 다 돌아야 쿨이 돌았었는데 이젠 안 그럼. 이게 꿀 패치. 죽어요. 오, 채플. 호도도독.